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죠. 지금 고기를 먹을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고추장 양념 불고기랑 양념 목심 칼집 부위도 있고 소불고기, 소불고기도 있어요. 소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살 스테이크도 있고 안창살하고 토시살 둘 다 소입니다. 이거 먼저 먹을게요. 채팅이 잘 보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열이 안 올라왔을 때 고기를 올리면 맛이 없어요. 고기가 행복해. 이거는 안창살 맛있겠죠? 그리고 손은 빨리빨리 뒤집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대박. 아, 뜨거. 한국가랑 소고기는 여러분 핏기만 가시면 먹어도 돼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쌈에 싸서 맛있어. 죄송해요. 원래 먼저 소개할 때 이게 어떤 고기인지랑 제품이랑 소개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밥을 굶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못했는데 이게 미트뱅크라는 그 업체의 고기들 제품들이고요. 여기 뭐 다양해요. 뭐 양념된 고기들, 고추장 양념, 간장 베이스 양념, 그 다음에 소세지 있고 스테이크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요. 이게 막 이 곳에만 가서 구매를 할 수 있어 그건 아니고요.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등 대형 이런 슈퍼들 이런 데 다 판매를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흔히 GS25 편의점 가면은 그 동그란 그 불고기 어디 갔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 G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온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구매가 가능한 네 그런 제품이고요. 업체명은 미트뱅크입니다. 아 뜨거. 이거는 쌈장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 많이 못 먹으니까 세 개만 구울게요. 하고 이거 담당자분이 이거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오, 불이 왜 안 오르지? 담담한데요, 불이? 저희 아빠 고기 가게 하시는데 고기 드시라 하고 싶다. 저 고기 진짜 좋아해요. 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저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거 미트뱅크 거예요.
고기 못 굽는 사람들이 고기 구우면서 딴 일을 해. 공부도 집중해가면서 해야 잘 되잖아요. 딴 일 하면서 찔끔찔끔하면 성적이 안 오르잖아. 그것처럼 고기도 집중을 해가지고 구워야 돼. 이게 한 회 500g이야. 잘라봅시다. 아, 오케이. 폭주 같이 넣어가지고 엄마. 안 짜서 좋네, 소세지가. 이거다. 이거다. 근데 이거는 찍어 먹어야겠어. 그냥 먹으면 안 되겠어. 맛있어. 이거 꼽거든요? 이거 간이 세지 않은데 지금 숙주랑 지금 표고버섯이랑 같이 했잖아요. 훨씬 맛있어요, 훨씬. 야채 추가해서 먹으세요. 훨씬 맛있어, 훨씬. 더 젊어진 것 같다고요? 고기 많이 먹어서 왜?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힌트, 힌트, 힌트. 헛구버, 헛구버. 헛구버. 어! 이거 고추 아니다. 이거 깻잎이에요, 깻잎. 맞죠? 깻잎맛 소세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모르겠다고요? 맞추신 분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어? 먹을 거 찾았다. 찾았다, 먹을 거. 먹을 거 찾았다. 대박.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어제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매콤한 게 땡기긴 하는데 아까 오늘 안 짜. 안 짜고 보통 돼지갈비 그냥 달기만 해요. 달달한 돼지갈비인데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괜찮네. 이게 식당 아니에요, 여러분. 컨벤션홀이에요. 추가.
밥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만 드시라고요? 왜요, 왜요? 돼지갈비는 역시 밥이랑 먹어야 돼요. 어디 편의점? 어디 편의점에서 이거 살 수 있게요?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원래 다른 제품들도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배불러요. 보여만 드리래요. 네, 담당자님께서 보여만 드시라고. 네. 못 먹었어요. 배불러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 와가지고 이제 미트뱅크 제품들 고기를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까 1, 2, 3등 정해달라고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제가 먹은 것 중에 일단 돼지 불고기도 다 맛있었는데 저는 1등은 소세지, 아까 깻잎 소세지,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네, 오늘 이렇게 고기랑 이제 이런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주신 미트뱅크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